CTS 두란더 성경교실 가정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요즘은 낙엽과 함께 눈이 오기도 하는 그런 참 계절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선 느헤미야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느헤미야 완전 정복 먼저 여덟 번째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하기 때문에 우리 패널 분들의 뛰어난 기억력을 살려서 지난주의 주제 적의 음모를 분쇄하는 느헤미야 내용 중에서 본인들 생각에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 한 번씩 나눠보실까요? 우선순위를 먼저 주님께 둔다면 사단의 유혹 뿌리칠 수 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 네. 수비 축구를 하지 말고 공격 축구를 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라. 그 네.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오늘 해근 자매님이 좀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느헤미야 7장에 이제 성공을 관리하라. 이 제목은 비록 제가 지었지만 굉장히 훌륭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패널들과 함께해 주실 우리 직장인 특별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디자인 쪽을 전공하시는 멋있는 신사장로님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또 패션 업계에 종사하시는 멋진 여성 CEO를 모셨습니다. 우리 이에스더 집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함께 패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에스더입니다. 함께 은혜 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패션이 범상치 않죠. 네. 자,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탁월한 영적 리더십 아래 100년이나 넘게 끌어오던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단 52일 만에 깨끗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적의 수많은 내부 교란 작전과 공격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굴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나가서 이 공사를 완공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러면 느헤미야서가 끝나야 되는데 그게 또 새로운 시작으로 가요. 왜냐하면 성을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성을 지켜내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6장 13절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폭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야 돼요. 바울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자만감에 빠진 다음에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려버려요. 그래서 성공과 승리 이후에 더 중요한 숙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이제까지는 느헤미야서에서 사람들이 성벽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그렇죠? 성벽을 쌓으면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벽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성벽이 예루살렘의 운명을 바꿀 것이냐? 이제 이 성벽이 그들을 지켜주고 풍요로운 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냐는 이제부터 또 느헤미야가 해야 되는 일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공을 관리하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오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것만 봐도 아직 성벽은 완성됐지만 상당히 아직 도시가 안정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지어진 성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 네. 들어보셨죠? 네.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실감하고 있죠? 네. 가장 높은 곳에서 인사가 흔들리니까 얼마나 나라가 고통스럽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인사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먼저 나오는 순서가 중요한데 가장 먼저 세운 게 문지기였어요. 게이트키퍼. 문지기는요. 그냥 문 앞에 우리 백화점 마트 앞에서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문지기는 성전이나 성읍의 강물을 맡아 지키는 사람인데 문지기의 판단으로 누구를 들여보내고 누구를 차단시켜야 되는 것인지를 하는 거의 뛰어난 무예와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었어. 이 문지기를 예배를 관장하는 레위인들 사이에서 선발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교회도 문지기가 필요해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의 문이 교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알곡과 가라지가 계속 속가져 나가고 더러운 세상적인 존재들이 계속 필터가 돼야지. 그래서 교회 멤버십이 정확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거듭났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교란하는 세력들이 침투하거든요.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운 다음에는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자들을 세웠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성을 지키는 것은 창칼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은 보통 성이랑 달라요.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사실 이방인들도 예배하고 있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도 IT 기업도 회사 창업식 때 꼭 돼지머리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세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뭔가 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요. 이방 이교를 믿는 사람들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사하기 전에 항상 그 스타트를 돼지머리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돼지머리로 제사 드린 사람은 돼지머리한테 운명을 맡긴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핵심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그걸 선포한 거예요. 나는 문지기와 예배자로 이 성벽에 다스릴 사람들의 스타트를 끊을 것이다. 그렇죠? 예배가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라이자매님?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네. 진짜 숨을 네. 쉴 수가 없죠. 네. 체험이 있으세요, 모든 게. 네, 다 무너집니다,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주 뛰어난 사업가잖아요. 그런데 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기 전에 예배단을 쌓아요. 장막은 사업장이고 자기 살 집인데 그걸 치기 전에 예배단을 쌓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업은 그 100배나 넘는 이 축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 예배 우선순위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 관료 리더십을 세우는데 이 두 명의 리더를 세우는데 행정 리더를 세우는데 하나는 자기 동생 하나니고 또 하나는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 냐였어. 하나니 하나냐. 공장 자, 그런데 행정총 책임자의 쌍두마차를 세웠는데 하나가 자기 동생이란 말이야. 네. 우리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지? 우리나라 사람들 저 족벌 정치네. 아, 친인척. 친인척 인사. 네.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처음 이곳에 오게 된 계기가 뭐예요? 하나니 때문이었어요. 하나니가 형한테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형에게 예루살렘의 참상을 전해줬어요. 어떻게 전했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 형 예루살렘 사람들 고생 많더라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겠어요? 형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간절하게 한 거예요. 애지간하면 형이 그렇게 성공했으면 와갖고 형 수산성 좋네 나 아파트 하나 해줘. 그렇게 느헤미야한테 들러붙었을 동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이 출세하고 있었지만 고생길이 뻔한 예루살렘으로 형을 데려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형을 데려갈 수 있었던 동생이에요.
동생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지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 세상의 화려함으로 형덕에 좀 한자리 잡아보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족벌 정치에 대한 상처로 이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공사가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네. 또 하나 하냐냐는 영문의 관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체 영문 중 하나를 지키는 하급 공무원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하면서 이 사람을 눈여겨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특히 2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냐를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다니면서 쭉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하급 관리지만 너무나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52일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완전 군계일하기 흙 속의 보석이란 말이죠. 낙하산도 이런 낙하산은 괜찮은데 딱 보니까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이 사람을 택했습니다. 빽 있는 가문이 아니에요. 완전 흙수저인데도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니까 탁해서 동생과 함께 행정 책임자로 세웁니다. 자, 지도자들을 세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앞으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행동 지침을 하나 주죠. 3절 해근자매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이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죠. 네. 그 통행금지 왜 있었는지 아시는 사람? 그게 다 국가안보 때문에 이게 시작한 건데 지금 느헤미야가 거의 비상준전시 상황을 지금 나라를 경영하는 거예요. 원래 성문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든 해 떠오른 아침에 열고 해가 지는 저녁에 닫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게 해야 그 당시는 장사꾼들과 교육이 돼야지 사람들이 오고 가야 나라가 번성하게 되거든요. 느헤미야가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하필 여기는 해가 중천에 높이 떠올라. 느헤미야 같이 부지런한 사람이 왜 이런 명령을 했겠어. 그 다음에 아직 해가 지지 않아 화날 때 한 우리말로 하면 한 오후 4-5시쯤에 그냥 닫아버리는 거죠. 느헤미야가 공무원들을 놀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안전 때문이었어요. 아직 성벽 공사를 끝냈다고는 하나 아직 예루살렘 백성들은 미약하고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적은 강성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리고 적의 기습은 대개 새벽이나 이 해가 떨어지는 이 저녁 때 왔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비무환의 철통 같은 경계를 풀지 않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참 훌륭한 것은 그는 절대로 상대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장군이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조금만 성공하면요 항상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남을 얕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친위대를 이끌고 왔고 52일 만에 공사도 완공했고 계속 성공가들을 달리지만은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도 무사시 아시죠? 한 70번인가 결투를 다 승리한 사람인데 후세에 은퇴하면서 자기가 쓴 글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어린아이와 마주설 때도 몸조심을 한다. 평생을 그랬다. 어떤 승리를 겪고 나도 그 다음 적과 할 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항상 며칠 전부터 가서 그 장에 가서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풀의 깊이를 보고 물의 흐름을 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고뇌해서 어떤 적과 마주할 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적을 과소평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보면은 작은 승리에 샴페인 터뜨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교대로 순번을 정해서 파수를 보는데 특히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다. 이것도 아주 뭐 동기부여할 필요 없잖아요. 니네 집이야. 그런데 그래도 자기 집을 동기부여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 생각을 심어준 거죠. 너희 집이 뚫리면 성벽 전체가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안전과 나라의 안전이 직결되어 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기주에 가득 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장로 한 명이 뚫리면 교회 전체로 뚫려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포스트를 잘 지켜야 돼. 딱딱 정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가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 태스크가 이제 나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읽으면서 벌써 짱하죠. 이게 뭐냐면은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총력을 기울여서 성벽을 완공했는데 진짜 성벽뿐이야. 집을 주거라고 지었는데 집안에 가구도 없어. 사람도 없어. 살림살이도 없어. 냉장고는 비어있어. 아직까지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지었으니까 도시의 형태는 갖춰졌는데 도시가 되려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장사도 시작하고 막 시장판도 열고 그래야지 도시가 될 텐데 이게 지금 유령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 수도를 성벽을 그럴싸하게 재건했는데 사람들이 안 올까요? 왜 이게 분양이 안 될까요? 왜냐하면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5절 네. 뒤에 강의를 먼저 할 뻔했어요. 우리 라엘 자매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 감동시켰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나탄인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배와 능력과 인격이 나를 덮었다는 거예요. 나의 온 인격을 덮어서 나를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했는데 아직도 이 안에 들어와 살려는 사람은 없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너무나 갈 길이 멀었어요. 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마 고민하며 기도했을 텐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어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난제를 놓고 절실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브레이크드루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이 엄청난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만한 사람과 이 능력을 주셨겠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번뜩이는 하늘의 지혜가 내려왔어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는 비결이 이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우리 이에스 집사님 우리 사업하시면서 이 역경의 난제를 기도를 통해서 한번 브레이크드루한 경험을 잠깐 나눠주시죠. 10여 년 전에 이제 제가 속해 있던 교회 모임에서 그 미래 이력서를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5년 단위로 이제 제가 그걸 적었는데 기도하면서 근데 10년 후에 제가 사옥을 제가 원하는 장소에 갖고 싶다 이런 이제 그걸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열흘 후에 그 저희가 그 건물을 계약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너무 기쁘고 그렇지만은 너무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어가지고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붕붕 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동안을.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주인 그 건물주가 전화가 와서 지금 그 건물을 그 세입자가 점거하고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만나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었더니 그 모든 법적 책임이 저희한테 있어가지고 그 이제 금전 그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뭐 너무 금전적으로 이제 저희가 많은 손해를 봐야 되고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 어떡하지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이었는데. 그날 주일 예배 설교가 기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타이틀의 설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회개하면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음성처럼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근데 네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 보게 해주겠다. 그런 음성을 제가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에 주일 오후에 이제 집 그 세입자 아니 그러니까 건물주를 만나게 됐는데 담대한 마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건물주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금전적인 책임을 지겠다. 그 전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약서를 다시 적게 됐는데 그 계약서를 보면서 정말 큰일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계약서의 중도금 금액이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적혀 있었어요. 계약서 내용을 저희가 본다고 꼼꼼하게 봤는데 그거를 놓쳤던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가 이제 갑자기 건물을 구입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전혀 여유가 없었고 그 중도금 날짜에 저희가 그걸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저희가 그걸 감당을 해서 잘 그걸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전에 들은 기도가 오후에 저희한테 그 응답되는 응답된 기도가 실현되는 그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에서 보면은 쉬운 어려운 일은 우리가 그냥 노력해서 풉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난제가 턱 올 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은 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많은 것을 또 가르쳐 주시죠. 느헤미야의 훌륭한 점은 똑똑한 사람이지만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다. 똑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느헤미야가 1차 귀환민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원래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올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제일 먼저 돌아온 그룹이 주전 538년경에 돌아온 1차 귀환민들인데 이들이 숫자가 한 5만 명 정도. 이들의 지도자가 바로 유명한 스룹바벨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름이죠. 이 사람이 이분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도 짓고 이렇게 초기에 가장 고생 많이 한 사람이 가장 오래된 사람이기 들인데 왜 이 사람들을 하필 인구조사를 했을까? 왜냐하면 2차, 3차 귀환민들은 그래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비교적 소재 파악이 잘 됐는데 이제 귀환한 지 100년이 돼가는 이 1차 귀환민들은 이미 예루살렘 주변 마을로 다 흩어져가지고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구 파악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1차 귀환민들을 인구조사하라는 거죠. 인구조사하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먼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이주시켜라. 인구조사에서 파악된 사람들의 10분의 1이 뽑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포인트에 얼핏 보면 잘 좋은 성벽으로 완공해놓은 신도시 예루살렘 여기에다 들어선 고급 아파트촌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영광인가 수도 예루살렘에 들어온 게 영광인가 싶지만 이것이 우리말로 하면 거의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또 적이 호시탐탐 침공하려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벽만 있지 지어놓은 집도 없고 마트도 없고 극장도 없고 아무런 시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자기들이 다시 다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차 귀환민들이 100년 전에 왔고 뭐 했을까요? 바로 그걸 했는데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힘들어서 주변 민족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면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좀 잘만한데 갑자기 이게 웬 고생이야. 또 우리 보고 와서 고생하라 그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들은 1차 귀환민들이잖아요. 우리가 와서 다 기반을 놓은 거야. 2차, 3차 너희들은 우리의 기반 위에 사는 거야라는 터줏대감 터세를 부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첫 번째 희생을 요구하신 거야.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리로 다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3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의 결과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데 파악된 귀환민들의 이 이름이 열거된 것을 보면은 7절에 먼저 스룹바벨을 비롯한 12명의 최고 지도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12지파 대표들이었겠죠. 그 다음에 8절부터 24절까지는 가문별로 17개 가문에 16,722명이 소개가 되고 25절, 38절까지는
백성들의 명단이 본래 살았던 이스라엘의 마을과 성읍에 따라 분류되어 소개됩니다. 21개 마을에서 총 8,684명이 돌아옵니다. 야, 그 당시도 요즘에 호구조사를 방불케 하는 엄청나게 치밀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39절, 42절에 보면은 1차 귀환자들 중에서 제사장 가문이 먼저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 가문 총합해산 4,289명이나 돼서 귀환자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43절, 45절에는 레위인들의 명단이 소개되었는데 레위인들은 8개 가문에서 360명이 돌아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어시스턴트, 좀 보조자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전의 허드렛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뭐 제사로 바쳐질 동물들을 도살하거나 성전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성전의 여러 문들을 보수하는 제사장들을 백업하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이 레위인들의 숫자가 제사장들의 숫자보다 훨씬 적어요. 한 전체 제사장들 돌아온 숫자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 밑에서 허드렛 일하기 싫다는 거죠. 자기들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도 보면요. 세컨드 바이올린 구하기가 힘들어요. 퍼스트 바이올린은 다 하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한국 축구가 이 수비가 왜 자꾸 문제인 줄 아세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다 자기 아들은 공격수를 시켰어요. 그 누구도 너는 세계 최강의 풀백이 되라 이런 부모가 없단 말이죠. 너는 메시가 돼야 돼. 호날두가 돼야 돼. 공격수가 돼야 돼. 우리가 조연을 안 시키는 게 우리의 특기잖아요. 우리는 정말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가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돌아온 400명의 레위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조연이 되기로 헌신한 거예요. 그 밑에 또 있어요. 45절, 6절, 60절에 보면은 성전에 소속된 종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있고 또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이 사람은 왕궁의 종들이었어요. 느디딤 사람들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외국 사람들로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머슴으로 성전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장작 같은 거 패고 그랬죠. 중노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보다도 한 단계 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92명이나 돌아온 거예요. 와우. 사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는 같은 포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차별받지 않았어요. 그죠? 거기 정착하고 살면 되는데 이 다시 이 제사장 밑에 레위 밑에 그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60절에 나오는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도 솔로몬 왕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원주민들을 종으로 삼아 노예로 부렸는데 그 노예 자손들이에요. 그들 또한 아주 비참한 신분으로 고된 일을 성전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로 돌아왔어요. 특히 성전 건축할 때는 목공과 석공 기술을 아주 탁월하게 발휘해서 큰 역할을 했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영급들은 높은 개런티를 받고 돌아오는 게 문제가 없어요. 제사장급들은. 그런데 그 밑에 느디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왔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이 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작은 자들을 보고 있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연, 조언, 엑스트라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에스더 우리 집사님 샵을 운영하시면서 회사 운영하시면서 작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죠.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회사 그러니까 발레 파킹 해주시는 분이 늘이 계셔요. 근데 너무 한결같고 성실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아, 저 사람들 참 괜찮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들어오시고 이제 배웅해주고 이제 마중 나가고 그걸 다 그분들이 역할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이제 저희 본사에는 구내식당이 있는데 하루에 한 30명 정도 밥을 먹는데 그 솜씨가 너무너무 좋고 맛있게 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도 건강을 이제 유지하고 또 이제 저희 손님들이 그 밥이 맛있어가지고 일부러 점심 때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식구가 되는 거죠. 고객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따뜻한 분위기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어서 어쩔 때는 정말 그분들이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네. 또 역으로 직원 한 명의 불친절 때문에 맞아요. 기업 전체를 그냥 확 접어버리는 맞아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부진 사장을 직접 만나서 진라호텔을 평가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네. 그 앞에서 발레하는 직원 맞아요. 때문에 네, 이게 마음을 닫는 경우도 많다. 주연이나 주연이나 엑스트라로 다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면 그 아름다운 것이다. 그 말하니까 우리 드라마 현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혜근 자매님 어떠세요? 그렇죠. 그 한 드라마가 이제 성공을 하면 보통 주연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잖아요. 하지만 그 드라마가 그렇게 잘 되기까지는 주연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서 조연해 주시는 분들의 역할 그리고 단역하시는 분들의 그 역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자기 그 작은 역할에도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드라마는 빛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라도 정말 소중하지 않은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분 한 분이 잘해주심으로 이렇게 한류 스타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감사해야죠.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스타들이 한때는 네. 굉장히 그냥 엑스트라였던 분들이 네, 많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요, 네. 목사님, 네. 그 영심이 영화 찍을 때 있잖아요. 네. 제가 그때는 이제 주연, 예? 그게 90년도예요. 아, 네. 네. 그때 제가 이제 영화 영심에 이제 주연을 맡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한 그룹에 한 분이 이제 백댄서로 계셨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분 얼굴조차 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 양현석 씨. 아, 그죠, 아이들의 양현석이. 네, 그때 제가 영화 할 때 열심히 쳤나요? 네, 뒤에서 춤을 엄청 열심히 추셨던 분인데, 네, 지금은 그 대표님이 되셔가지고 얼굴 네. 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네.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역할을 맡았던 분을 그렇게 크게 쓰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귀하지 않은 사람, 귀하지 않은 역할 모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면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네. 또 높여주십니다. 아멘. 요셉 보세요. 그냥 감옥에 가서도 잘 하니까 순식간에 네.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흙수저니 뭐니 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최고의 금수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 여러분은 사람들 눈에 보기엔 엑스트라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다. 네. 아,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61절, 66절을 보면은 귀한 자들 중에서 자신의 족보나 계보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무려 642명이나 되었어요. 계보를 찾을 수 없다, 족보를 찾을 수 없다는 건 다 사연이 많다는 얘기죠. 그 우리나라에 또 그래요. 그 고려 왕조가 망하고 나서 왕씨들을 이씨 조선에서 막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왕씨들이 살기 위해서 다 흩어져가지고 또 이 가가지고는 지방으로 가가지고는 왕자에다가 점자 하나 딱 찍어갖고 네, 옥시를 만들고 거기다가 지붕 하나 씌워갖고 전시를 만들고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옥시성 가진 분들이 이씨 조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족보가 복잡하다는 것은 험난한 인생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죠. 사연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필요 없는 바벨론에서 싹 새 출발하면 되는데 그들이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느헤미야가 그들의 이름을 굳이 인구조사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연만큼 문제 많은 사람들도 다 품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시를 사랑해서 돌아온 너의 마음을 내가 예쁘게 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결점이 많아도 여러분이 사연이 많아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어서 옛날 친구를 교회에서 만날까 봐 두렵다. 걱정 마세요. 그 친구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연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과 같이 흙에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이 많은 귀한 민들의 인구 조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가장 작은 종들의 이름까지도 일일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교회 나오건 안 나오건 나 하나쯤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은 물론 관심이 있으시고 저도요 난 자리는 몰라도 빠진 자리는 꼭 안다고 꼭 보여요.
그래서 안 나오셨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사실 반은 찔러 본 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억을 해요. 소중히 여기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특히 인생이 좌천되고 인기를 잃어버리고 병들고 이렇게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억하고 계시고 가장 작은 자의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자, 7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인구조사에 의해서 파악된 1차 귀환민들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고 돼 있어요. 처음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할 수가 없으니까 각기 자기 고향에 데려가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찾아서 거기서 임시로 정착했는데 이게 100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임시로 산 데가 너무 좋아. 우리 강원도 속초 같은 곳은 한국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오신 북한 분들이 거기 많으세요. 임시로 여기 좀 살다가 빨리 돌아가리라. 그런데 60년이 지나도록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게 편해. 100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집들이 없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 안으로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는데 이제 성벽이 완공된 이상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아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가 그래도 1차 귀환민으로서 가장 이 지역에 익숙한 가장 가지고 올 돈도 있고 인력도 있고 경험이 많은 1차 귀환민 교회 최고 베테랑 여러분들이 희생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들이 지켜야 될 영적인 고향이에요. 돌아와야 돼요. 야구에서 우리가 베이스 세계를 돌아서 홈을 밟아야 점수가 나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고향,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가서 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예루살렘, 거기에 가야 이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아무리 지 편한 데 가서 살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으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휴양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전쟁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일이 많은 곳이에요. 사방에 재건해야 될 일이 많고 노리는 적들이 많아서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야만 했다. 거기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의 부르심이 제 예루살렘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그 이민자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나는 딴 건 다 해도 목사는 안 되겠다는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고생하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끝임없이 나의 예루살렘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리 목사가 아닌 길로 가려고 그래도 끝없이 내가 뒷골이 땡기는 듯한 하나님의 부르심, 야성의 부름소리 같은 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목회자로 되기를 헌신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때야 잃어버린 아이가 길을 찾은 것 같은 그런 거. 이게 운명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요나는 결코 다시스로 가지 못해요. 반드시 폭풍을 만나서 니느웨로 가야 되듯이 니느웨는 편한 곳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신 교회, 사역의 자리 편한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이죠. 예루살렘을 비워서서는 안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느헤미야서 7장 우리 함께 공부했는데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함께 깨달은 것들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에스더 집사님. 목사님 설교를 오늘 들으면서 그 저희 새로운 교회 개척했던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처음에 그 교회를 시작할 때 아, 저분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일곱 명이서 기도 모임으로 저희가 이제 교회 초창기에 기도했던 생각이 났어요. 지금 매일 4천 명 이렇게 넘는 분들이 새벽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그 와서 일하고 있는 묵묵히 순종하시는 그런 성도분들 동역자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예에서 집사님하고 또 우리 직장인들이 한 15분 정도의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오래 같이 했었어요. 예, 그런 인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부르심을 주셔서 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 참 모든 것이 막막한 저도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은 해봤지만 자기가 해보기는 처음이었고 우리 같이 스타팅한 멤버들도 그랬고 막막했지만 함께해서 정말 그 어려운 7년 전인데 하나님이 기적같은 부흥을 이루어주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 명 한 명이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대하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중간에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렇지만 기도하는 조용한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디딤 사람들 같은 분들이 레빈 같은 분들이 묵묵하게 이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로 이 교회를 끌고 온 것 같아요. 이 사명의 자리에 함께 있으니까 이런 축복도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패널 분들도 한 번씩.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성공의 기준과 방법이 다르다는 오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정말 저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잘 됐던 케이스의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조금 그 낮은 역할에 작은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조금 멀리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도 작은 역할이지만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겠고 그 작은 역할이지만 함께하는 그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잘 대해주고 함께 어우러져 가야겠다라는 네.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명품 조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명품 조연, 명품 엑스트라 어디 있든지. 네. 예. 네. 저는 목사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해야 한다.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가슴 깊이 박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저도 힘들어서 저에게 맡겨진 뭐 사역의 현장이라든지 또 밖에서 가수로서 활동하는 거라든지 또 교수로서 학생들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 어느 순간 탁 다 놔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도망가고 싶고 좀 편하고 싶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잘 그것들을 고수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오늘 깨달음 같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사역 찬양 사역이라는 그 길로 들었었던 초창기 때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막막한 거예요. 목사님 이 길이. 그래서 사실은 일반 진짜 초창기였죠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일반 직장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던 마음을 갔었는데 그곳을 갔다가 그곳에 계시는 분들의 삶의 문화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죠. 너무 생소하고 아무래도 그 문화는 저하고 너무 달랐던 음주 문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도망치다시피 행사 중에 나와서 집에 와서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그래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야. 너는 하나 나를 찬양해야 될 곳이고 너는 또 나만을 경배해야 되고 나만을 예배해야 돼.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이 떠오릅니다. 목사님. 네. 그 여러분이 어디든지 가서 그래서 거기서 존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찬양 있잖아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판이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회의원이 거기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난 정치 못하겠다고 하고 다 도망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필드가 뭐 안 썩은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빛과 소금인 우리가 필요한 거죠. 각자의 예루살렘에서 잘 버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느헤미야 8장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느헤미야 8장 또 열심히 예습해 오시길 바랍니다. CTS 도란노 성경교실 한옥 목사와 함께하는 느헤미야 완전 정복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